2013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 경기대회의 12개 종목 중 하나인 킥복싱. 킥복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킥복싱은 주먹을 이용해 상대방을 가격하는 복싱과 유사한 스포츠 같아 보이지만 주먹과 함께 발을 이용해 상대방을 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싱보다 훨씬 스피디하고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킥복싱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킥복싱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거는 한 1970년대 초반부터 명칭이 사용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엘리트 체육으로서 킥복싱이 경기화되고 스포츠화된 거는 이제 저희가 대한킥복싱협회라는 이름으로 세계연맹에 가맹을 하고 스포츠 코드의 선수들을 내보내기 시작한 건 이제 6년 됐습니다. 지난 3월 31일 충북 단양 문화체육센터에서 국가대표 평가전 및 전국 킥복싱 대회가 열렸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킥복싱 선수들과 킥복싱 국가대표를 꿈꾸는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문화센터 1층에서는 킥복싱 시합이 열리고 2층에서는 자신의 시합을 기다리며 열심히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선수들의 매서운 눈빛에서 킥복싱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밌어요. 사람들도 다 좋고 자신의 몸을 좀 지킬 수 있다는 걸 배우고 함부로 밖에 나가서 주먹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배우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조금은 거친 경기 방식 때문에 예전에는 남자 선수들이 하는 스포츠로 여겨졌었지만 이제는 남자 선수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스포츠가 바로 킥복싱입니다. 여자 킥복싱 선수들의 실력도 남자 선수들 못지않게 수준급이죠. 우리나라 여자 킥복싱 선수들은 각종 국제 킥복싱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2013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메달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체육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관심 있다가 이제 관장님의 추천으로 시합 나가다가 이제 계속 선수부로 하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해서 이길 거예요. 웨이트 같은 그런 헬스랑 비교를 하자면 그런 거는 너무 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킥복싱은 더 역동적이라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날 킥복싱 대회에서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초등부 경기였는데요. 미래의 국가대표를 꿈꾸며 국가대표 선발전 못지않게 두 선수가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너무 급해, 그렇지. 기다리니까 지금 늦은 거야. 아, 그리고 발차기를 세게 가려니까 손가락으로 가니까 주먹에 맞잖아. 그지? 가도 올리고 지금 딥잽이 좋으니까 딥잽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페이크 한번 주고 하나 둘 셋 잽으로 간 말이야. 알았어? 자, 심호흡하고 심호흡하고 차분하게 너무 기다리지 마. 너 가봐 아빠. 아이 한번 놀려키고 그 다음에 네 기술 들어가 바로. 어? 감독님의 지시를 듣고 비장한 표정으로 코트에 들어섰는데요. 연신 화려한 발차기와 경기 운영 능력. 상대방 선수 역시 만만치 않은 반격을 보이며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는 두 선수. 과연 오늘 경기의 승자는? 초등부 선수들보다 체격도 좋고 파워풀한 경기를 선보이는 이 선수들은 중등부 선수들인데요. 경기를 하는 내내 한치의 양보 없는 그야말로 열띤 경쟁을 펼치며 킥복싱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유감없이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국 킥복싱 대회에서는 유소년부, 청소년부, 일반부 등 나이별, 체급별로 약 200여 경기가 개최됐는데요.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체육관을 찾은 많은 시민들도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와 환호를 아낌없이 보내주었습니다.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 대회 종목 중 하나인 킥복싱은 크게 풀 컨택, 로우 킥, 포인트 파이팅 세 가지 종목으로 나뉘는데요.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는 세 가지 종목에 체급별로 남자 6개, 여자 3개 총 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나가는 출전 선수들 모두 이겼으면 좋겠고 다치지 않고 파이팅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시면은 그만큼 노력한 만큼 발전하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가지 종목이 있고 그 중에 포인트 파이팅, 풀 컨택, 로우 킥 이 세 가지 종목이 지금 아시안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 대회 공식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각 체급별 남자 두 명, 여자 한 명. 그래서 총 아홉 명의 선수가 이번에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포인트 파이팅의 박혜영 선수나 뭐 김도윤 선수가 뭐 금메달을 좀 보고 있고요. 남자 김준성 선수가 지금 금메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킥의 유현우 선수와 풀컨택의 박동아 선수가 지금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 중에 있습니다. 매서운 눈매가 인상적인 이 선수가 바로 지난 1월에 개최된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따낸 유현우 선수입니다. 오는 6월 개최될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 대회를 앞두고 유현우 선수가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날 국가대표 평가전에서도 유현우 선수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특유의 파워풀한 경기력을 볼 수 있었는데요. 금메달 기대주다운 모습이죠.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보완해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유현우 선수의 메달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유현우 선수 외에도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여자부의 박혜영 선수, 김도연 선수 등이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킥복싱 종목의 메달 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킥복싱 선수들의 메달 획득 소식 기대할게요. 대한민국 킥복싱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이번에 실내부도 아시아경기대회에 지금 국가대표로 올라와 있는 유현우 선수가 2011년도 세계 챔피언십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요. 전년도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한국 선수 5명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복싱 한 지는 2년밖에 안 됐고요. 이제 원래 태권도 선수하고 있다가 전향했거든요. 격렬한 운동하고 있다가 운동을 그만두니까 이제 몸이 좀 찌뿌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뭐 헬스나 이런 것보다는 격투기를 하면서 좀 더 이제 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습니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박혜영 선수.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50kg 세급 우승을 차지하며 2013 인천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혜영 선수는 남자 선수 못지않은 강인한 체력과 매서운 펀치로 상대 선수를 압도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한다면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금메달도 문제없겠죠? 준비는 이제 체력 운동이랑 기술 운동이랑 이제 병행하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체력이 좋아야지 기술도 많이 나와서 체력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 파이팅! 킥복싱 파이팅! 남들보다 강한 체력, 매서운 펀치와 킥력, 거기다 경기 운영 능력과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한 종목이 바로 킥복싱입니다. 운동하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땀과 눈물로 이루어내는 짜릿한 그 승리를 위해 오늘도 킥복싱 선수들은 링 위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아시아 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링 위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길 함께 기대해봅니다. 재미있는 스포츠는 다 모였다. 인천에서 만나는 첫 번째 아시안게임 2013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 경기대회 인천을 즐기세요.